네, 저는 LS 일렉트릭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LS 일렉트릭의 아나운서 최세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시회가 굉장히 멋있어요. 여기 전시회 컨셉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우선은 저희 LS 일렉트릭에 큰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. 사실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직접 보고 싶어 하실 걸로 압니다.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라서 또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시장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공간으로 기획을 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지금 친환경 솔루션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어요. 그럼 같이 한번 가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? 네. 자,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지큐브 GIS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. 이 지큐브 GI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되던 SF6를 지큐브로 전환을 시켰습니다. 이 기존의 SF6가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친환경 지큐브를 이용해서 저희가 170kV 그리고 50kA의 GIS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. 아, 멋지네요. 네. 전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혹시 네. 또 다른 기술 같은 거 궁금한 거나 저희 좀 어필해 주시고 있으신 거 있으시면 네. 부탁드릴게요. 네. 자, 앞서 친환경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식물유 변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존 변압기에 사용되는 이런 재질들은 또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는데요. 저희는 미생물로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절연유를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환경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와, 굉장히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뭔가 미래의 산업에 온 것 같고 되게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되게 독특한 점이 여기 한번 이쪽에서 네. 여기 네. 저 부스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. 방송국 같기도 하고 어떤 부스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방송국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제가 앞서서 저희 하이브리드 컨셉으로 전시를 구성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전시장 체험뿐만이 아니라 저 안쪽에서 시간별로 다양한 세미나가 구성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업계 담당자들 분들께서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